오늘은 진짜 교수님 모셨습니다. 진짜 교수님, 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짜 교수님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가짜 교수님, 정 교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박 씨님? 네, 정 교수님은 중국에 가신 걸로. 중국에 뭐 하러 가셨어요? 예, 역사 탐방? 아, 역사 탐방? 아,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박 씨님한테 비파형 동검 하나 선물 해드리려고 그거 찾으러 갔다고 들었는데. 다 하나씩 가지고. 아, 다 하나씩? 아, 네. 비파형 동검은 워낙 많으니까요. 아, 네. 네. 미라 찾으러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라요? 미라. 이집트 아닌가요? 미라는? 아, 그런가요? 피라미드. 아, 이집트도 잠깐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한도 가서 피라미드 하나. 아, 들고 오실라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 교수님은 기난 용무가 있으셔가지고. 아주 용무를 벌어 중국으로. 그 용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가셨는데, 그 정 교수님의 그 빈자리를 메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 교수님, 알고 보면 화제의 인물이시거든요. 왜 화제의 인물인지, 박 씨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저희가 진짜 어렵게 네. 모셨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들. 4월에 네. 이제 카이스트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역사 네. 강연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이렇게 실렸어요. 네. 그때 엄청나게 제이님이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요? 그때가 이제 4월 4일 기사였어요. 카이스트에서 수업을 하셨는데, 그 이제 석사 과정 수업이었죠. 예, 네, 거기서 이제 안 교수님께서 광개토 대왕비에서 보는 고구려의 천자 문화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 검증이 안 됐는데 환당국이 주장을 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떴죠, 하나. 예, 네.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양 과목인데 비과학적인 수업이 진행이 됐다 이러면서 이제 반발을 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떴는데요. 안 교수님을 저희가 이제 오늘 직접 모셨기 때문에 그 현장 그 분위기 한번 이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떴을 때 역사 관련된 기사 답지 않게 거의 1,5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리면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엄청났죠. 네, 네. 그때 이 기사 덕분에 환당국위가 실검 2위까지. 아, 1위는 네. 못했습니까? 네, 1위는 아쉽게도 못했네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인기 검색어 꽤 오랫동안 머물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좀 대단한. 네. 네. 성과를 이루셨어요. 노이즈 마케팅? 아, 네. 자, 우리 안 교수님, 그때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이제 그 당시 저를 이제 초대해 주신 그 카이스트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도였냐면은 이제 과학에만 이렇게 빠져 사는 그런 학생들에게 예, 다양한 그런 그 교양 지식이랄까 그런 걸 뭐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네네. 의도에서 그분도 이제 분명히 예, 환단고기가 학계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걸 다 아시고 계신 분이에요. 아, 네. 예, 그러나 이제 우리의 참된 역사를 이제 환단고기에서 많이 전하고 있다는 것도 또 동시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굉장히 진지하게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뒤에 그런 기사가 났길래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아, 네, 네. 굉장히 의외의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기사를 잘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이 이제 학생들이 뭐 이렇게 마치 뭐 고발한 것처럼 네, 네, 그런 있지만, 뉘앙스가 있었어요. 기사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네.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이제 그 환단고기 역사를 이렇게 뭐 이제 이런 카이스트 같은 데서 이렇게 강의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불편해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획적으로 이거를 낸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기사 보면 네. 2년 전에 이제 제가 그 포항공대에 초청받았다. 아, 그렇죠. 예, 아, 네, 그것도 네. 기사에 실렸더라고요. 그것까지 네, 네. 예, 그게 이제 그때 좌절됐는데요. 네. 그 내용까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일개 기사가 기자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네, 네. 저조차도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기사에 그렇게 난 거 보면 네. 아 이건 누군가가 뒤에서 이게 잘 관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무섭네요. 옵저버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좀 새로워하고 반응이 그렇죠. 좀 좋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런 걸 몰랐다 그런 반응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았습니다. 제가 이 기사만 봤을 때는
카이스트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욕도 많이 했어요. 네, 뭐 그, 절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학생들은 순수하고 네. 네.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사실은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우리가 정규 학교 교육에서 그런 걸 이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뭐 일부 네. 있을 수는 있지만 예, 학생들의 그 순수한 마음은 전혀 이제 그렇지 네. 않았다. 그런 건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아, 우리 학생들이 아직 그 순수성은 잃지 않았다.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저도 이 기사 났을 때 굉장히 의외였던 게 저는 이제 학부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사학과 학생들이 굉장한 반발을 가지고 있고 이공계열은 굉장히 새로운 역사, 뭔가 알아보고 싶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많았는데 카이스트는 오히려 이런 이제 반응을 드러냈다고 하니까 좀 의외였긴 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수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러한 그 역사 계몽 이런 그 뭐 이메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활동을 해보면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다 이렇게 찬동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와 관련된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학생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자기네들과 이렇게 배우는 그 내용이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뭐 거부감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요새 그 사회 분위기가 기득권 세력에 대한 의한 그 적폐 청산인데 역사학계도 그런 적폐들을 청산해 나가는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안 그래도 네. 이제 며칠 전에 이덕일 교수님, 이덕일 소장님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적폐 청산 역사의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덕일 소장님 얘기로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담합이라 그러죠. 네, 담합. 네. 그 보통 이제 기업 간의 그런 담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학계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검찰, 뭐 이런 이제 법 쪽에, 그렇죠. 뭐 언론, 네, 언론 이런 식으로 같이 경제. 이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거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밝혀내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역사를 바로 그대로. 세우는 것이 네. 중요한데. 그런 카르텔이 형성돼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청산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하신 거죠. 진짜로? 와, 네. 내가 이덕일 소장님 급이 됐나? 똑같은 말을 하네. 나는 그것도 몰랐는데. 그렇네요. 그때 인터뷰 당시에 안 계셨는데. 그러니까 역사이다 하면서 조금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네.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잡법을 하는 걸로 마무리. 사실 뭐 그날 주제도 이제 광개토 대항비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뭐 검증은 아니지만 네. 광개토 대항비와 거기에 달린 이제 환단고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오늘 마련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리고 말씀하세요. 좀 이제 아까 기자가 포스트 그런 이제 강의가 무산되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계 한단학회 회원이다라는 것까지 또 기사에 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계 한단학회가 어떤 학회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세계 환단학회는 일단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한번 밝혀보자. 그런 의도에서 이제 전국의 그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만든 그런 학회입니다. 뭐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역사관 그런 걸 좀 탈피해서 우리의 제대로 된 역사를 밝혀보자. 그런 그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 네. 사실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 쪽에 전공을 하고 있는 그런 교수들은 오히려 많지 않고요. 뭐 과학 쪽에, 네. 예, 뭐 의학 쪽에 다양한 분야의 그런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굉장히 융합적이고 그런 그 학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참여하는 교수님들 뭐 전공도 그렇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 시각과 이렇게 맞지 않다. 그럼 사실 잘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단고기가 만약에 이제 비과학적이고 뭐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분들조차 먼저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네. 분들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런 걸 바라봐야 되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대 쪽에 이제 그 카이스트도 그렇고 그 공대 학생들이 이런 환단고기가 전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뭐 교양적인 뭐 상식으로 이렇게 알아둔다면 그 학생들이 과학적인 사고 또 연구 개발을 하는데도 무한한 상상력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역사 강의를 하면서
진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고유한 문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역사가 짧고 뭐 중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우리의 고유 문화는 다 뭐 무속적인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우리 고대 사회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 동북아의 역사의 그 문화 주도권은 사실은 다 우리 그 한민족 옛날에 이제 동이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동이족 우리 조상들이 그 다 창출한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의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서 되살리고 우리 문화를 바르게 드러낸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과학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뭐 기업에도 진출하고 좋은 앞으로 그런 그 첨단 그런 그 뭐 IT 이런 쪽으로 이제 세계에 나가서 뭐 무역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럴 때 이제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제대로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러한 기업 활동도 사실 훨씬 더 잘 되는 네.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오늘 특별히 교수님 안 교수님 모시고 오늘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까 박신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안 교수님도 강의하셨던 광개토태양 비 네. 메인 테마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거를 진행하기 전에 국정교과서 폐지 뉴스 들으셨죠? 예, 예. 네. 이 국정교과서 폐지 소식을 얼마 전에 있었으니까 요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광개토 태양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교과서.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바로 폐지가 됐습니다. 네. 5월 12일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 분야의 첫 번째 업무 지시가 바로 이 국정교과서 폐지라고 하는데요. 지난 5월 16일에 이것에 대한 교육부에서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제 교과서를 재수정 고시안을 이렇게 내게 되었고요. 곧 이제 국정교과서는 삭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 안 교수님.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국정교과서, 역사 국정교과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뭐 사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국정이다, 검정이다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역사를 얼마만큼 그 제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냐. 네네. 사실은 이제 그거죠. 그런데 지금 뭐 다른 분야보다 특히 우리 역사 쪽에 이제 많은 이런 그 논쟁이 생기는 이유는 네.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영향이 좀 이제 크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역사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그 고대사의 문제 그리고 근대사의 문제가 이렇게 같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왜곡되어서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교과서에서 뭐 대한민국 수립이냐 건국이냐 뭐 이런 거 좌우 이념 대립 차원에서 이제 계속 이런 걸 네네. 문제를 부각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것이 아니고 좌쪽의 학자가 되었던 또는 우쪽의 학자가 되었던 우리 고대사의 문제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 그 네. 한통속이 되어서 다 그걸 왜곡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가볍게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냐 하는 네.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때 뭐 지필진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필 기준도 문제가 되는 게 좀 있었다면서요. 네. 네. 뭐, 지금, 지필 기준은요,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교과가 있잖아요. 검인정으로 나오면 지난번에는 8종인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10종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의 기준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어떤 틀인데, 그게 프레임이거든요. 네. 그 프레임 속에서 어떤 자유롭게 이렇게 써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 프레임 틀, 네. 이 기준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기준에 있어서는 이 상고사의 문제가 사실 더 도드라지게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교과서에 근대사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상고사의 문제를 뭐 폐지가 됐지만 어떤 것이 좀 잘못되었나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시죠. 그러면. 제이님?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는 국정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네. 테마로 네. 한번 별도로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폐지되는 네. 간단하게 시점이어서 지금 아주 간단하게 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상고사 부분 하면은 사실 뭐 교과서에 상고사가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의 최초 국가로 이제 배우고 있는 고조선만큼이라도 좀 잘 다뤘으면 좋겠는데 이 고조선도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이 국정 교과서는 뭐가 없냐면 우리가 그래도 이제 아 단군 안검께서 건국을 하셨다 그렇게 해가지고 초대왕 단군 안검의 영정을 네. 항상 이제 교과서에 실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영정도 사실은 뭔가 부족한 영정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국가의 통치자로서 네. 면류관을 쓰고 있다든지 네, 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띠를 두르고 네. 민머리에 그리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뭐 밀집 같은 건가요? 뭐 나무 그러니까 거의 뭐 부족장 같은 모습으로 해놓긴 했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그 초대 단군 안검이다라고 해서 실었었는데 국정 교과서에서는 아예 단군 영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정말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잘 보면은요 고조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 그 집필한 사람들이 그렇죠.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그렇죠.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하나하나 지금 다 없애고 있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교묘하게 사실은 구성이 네. 돼 있어요. 고조선 있었다 그렇게 단정을 해놓은 다음에 국가가 성립하려면 청동기 문화가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청동기 문화가 기원전 10세기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단군왕검께서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때가 기원전 2333년인데요 그렇죠. 네. 10세기, 기원전 10세기부터 청동기 문화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국가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학술적으로 포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잘 봐야 돼. 야, 교수님 모신 저력이 딱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 교수님 네. 자를까? 아, 뭐. 정 교수님 중국에서 듣고 계실 수도 느껴지지. 있어요. 홍백이 느껴지지 않아. 네. 하여튼 그 2007년에 국사교과서에서부터는 뭐 15세기로 조금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조금 올렸지만은 지금은 왜냐하면 부족한 게 기원전 2333년 이전의 청동기 유물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네. 나오고 있고요. 아,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 건국년하고도 이렇게 맞춰지는 건데 이 청동기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한 것은 뭐냐면 그때가 되어서야 이제 실제 단군 조선이 생겨났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건국 시기를 이 청동기로서 계속 늦추는 전략이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 고조선의 시간과 그리고 고조선의 어떤 공간을 축소하려는 의도들은 다분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범위라는 거예요. 문화범위. 문화범위. 네네. 사실은 고조선의 강역이라든지 고조선의 영역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영토범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화범위라는 용어를 언제부턴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문화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영토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유물이 있을 뿐이다. 이 정도에 있다. 비파형 동금이 이 정도에 있고 고인돌이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또 뭘 했냐면 문화범위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안에서 미속리식 토기를 집어넣었어요. 뭐죠? 네. 그 보통 고조선의 대표 유물이라고 하면 고인돌,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을 가지고서 고조선의 이제 영역을 이렇게 네. 정하잖아요. 근데 네. 그 안에 미속리식 토기까지 해가지고 교집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세 개가 다 있는 곳은 미속리식 토기가 있는 곳이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고인돌 같은 경우도 뭐 탁자식 고인돌이라는 것을 또 한정을 또 해놨어요.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아시겠지만 두 개로 이렇게 다리가 두 개 그 위에 이렇게 세워놓은 네네. 탁자형으로 된 고인돌이죠. 네. 그 고인돌이 나오는 곳이 사실은 남쪽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뭐 한반도의 서북 지역하고 그 다음에 위쪽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조선의 영역이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영역이 이렇게 작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영토를 자꾸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화범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 뭐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고인돌이라든지 그런 유물들이 만주 지역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동부 지역 그리고 한반도 내에도 모두 출토가 됩니다. 그러면은 고고학자라면 아 이게 다 한 영역이었구나, 한 영토였구나, 한 문화권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고조선의 영토를 그렇게 넓게 잡기가 싫으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영토를 짧게 비정을 하고서는 이제 똑같은 유물이 이제 나타나는 그 범위가 있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둘러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은 계속해서 이제 작게 좁게 이제 설정을 하고는 나머지 같은 유물이 이제 발견되는 곳은 문화 범위가 같은 곳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한국 사람이 자꾸 우리나라 역사와 역사 이 강역을 자꾸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렇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그게 이제 삼국유사에 네. 보면 네. 이제 아사달이 네. 평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평양은 원래 이제 넓고 평평한 땅이다 이런 뜻이고요.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 평양이라고 하는 불렸던 그런 지명은 사실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평양이 원래 평양이 아니고요. 평양은 다른 곳에도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평양조차도 원래는 이제 아사달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환단국에 보면 그 아사달이 원래 지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 하얼빈 있죠. 거기가 이제 아사달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수도를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사달이 평양이기 때문에 고조선의 중심지는 지금의 평양이었다. 그래서 거기 그 틀 속에 묶여가지고 지금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치. 강역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평양을 중심으로 놓고 보게 되다 보니까 우리 땅이 이제 요거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것이 이제 고조선 중심지라고 해서 예전부터 이제 대동강 중심서를 주장을 했어요. 거기 대동강 중심서를 주장을 하다가 그게 이제 고조선의 그 유물이나 이런 것이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나오니까 주장을 지금은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 중심지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평양이 아니라 뭐 만주 지방이나 이런 데 있었다가 그것이 나중에 대동강으로 평양 쪽으로 옮겨와서 거기에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을 실제로 이 설을 갖다가 주장을 하셨던 분이 이번에 국정교과서를 쓰신 분이에요. 서영수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맡게 되면서 그 부분이 좀 더 문장이 또 구체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 문장을 보면 중심지를 대동강 유역으로 옮기게 되었다. 또는 이 과정에서 고조선의 중심지는 대동강 유역 일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지 이동설에서 결국에는 고조선이 망한 곳이 어디냐. 바로 평양이다. 대동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반도의 한사군 한반도설, 낙랑군 평양설 뭐 이것을 갖다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중심지 이동설을 반영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물이 요동 지방에도 나타나고 한반도 내에도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고조선 영역을 계속 좁게 비정을 하니까 아 그러면은 고조선이 중심지를 이동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중심지가 요동에 있다가 나중에는 평양으로 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국정교과서가 나오기 전과 후가 뭐 대동소이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더 나빠졌나요? 대동소이했다가 제가 보기에는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네, 저도 뭐 가령 이런 얘기 백제가 있습니다. 백제가 있으면은 백제가 요소 지역을 어떻게 보면은 영토를 점령하고 그 영토에서 뭐 몇백 년간 지속된 건데 또 불구하고 그러면은 점유라든지 점령이라든지 이렇게 영토적인 개념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기존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진출했다 이렇게 썼어요. 요소 지역에 진출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번 국정교과서에 뭐라고 썼냐면 교류했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교류를 바꿔버리거든요. 이게 아까 그 고조선 할 때 문화범위라고 하는 그런 용어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용어를 바꿔버려가지고 학생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점유 진출 교류로 점점 더 약화되는 거예요. 네. 아니 갑자기 그 어떤 정치인이 네. 어떤 정치인이 그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된다고 그런 발언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네. 역사학계도 정말 육모방망이 들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역사를 볼 때 이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계속 잘못된 걸 주장하냐 네.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었다는 게 정말로 뼈아픈 역사인데요. 네. 거기서 사실은 비롯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이 조선을 영구히 일본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 먼저 한 게 있잖아요.
역사를 이렇게 뜯어고치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두고 네. 아주 거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많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우리 그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35권의 일본말로 된 그 조선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사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교과서가 다 나오고 있다는 네. 겁니다. 네. 교수님, 저희 팟캐스트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아유, 아까 들어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정말요? 네. 그거 지난번에 되게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처음부터 그러한 그 역사를 이렇게 예,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뒤로 다른 설이 이렇게 나오면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비학자적이라는 거죠. 아, 비학자적. 학자는 열린 마음으로,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이론, 새로운 가설이 나오면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뭐 비판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무조건 아니다. 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학자적인 정신으로 정 교수님은 이제 퇴출하고 진짜 교수님은 야, 네. 중국에서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네요. 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예. 당장 뛰쳐오시겠네요. 중국 얘기가 나와서 네. 말인데요. 네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운 게 뭐냐면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예, 뭐 하면은 뭐 중국에서 수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비교를 보니까 더 나빠진 게 또 있어요. 네. 국정교과서에서 중국의 철기 문화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전과는 달리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이제 아, 국정교과서에 나오거든요. 크게가 들어갔어요. 크게가. 이게 제가 보기에 이게 없었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는 중국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다. 이게 크게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철기가 들어온 시기는 뭐 연나라 때, 연나라하고 대립했을 때 한번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나라의 식민지 군현이 설치되면서 철기 문화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식민지가 들어오면서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아하, 문명이.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사군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문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역사학계의 실태예요. 왜냐하면 점재현 신사비라고 아시죠? 낭랑군 점재현이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점재현 신사비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걸 북한 갖다 놨잖아요. 네네. 갖다 놓고 나서 거기서 사진 찍고 어린아이 될 때 사진 찍고. 근데 그거를 아직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보시면 점재현 신사비가 우리나라 서해사의 1등으로 딱 나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얘기할 광개토 대왕 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그게 이게 앞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문제도 아니고 큰 문제. 그렇죠. 왜냐하면 한사군을 이번 교과서에서 보면은 식민지 한나라의 그 한사군을 420년 동안 한반도에 존재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420년 동안. 108년에 멸망을 하고 그다음에 313년에 지속되다가 멸망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기간이 420년이거든요. 이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이 존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00년 동안 위에 고구려, 밑에 신라 백제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게 이 한사군만 살려놓으면은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게임 끝이거든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자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국가주석이요. 저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렇죠. 한국은 중국의 일부분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괜히 그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미 시진핑의 그 시각이 그대로 다 반영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지금 역사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일 모르는 제가 기존 역사학계를 매국사학계라고 제가 그러니까 저 혼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단사학계는 그 시진핑의 사태에 대해서 성명 하나 발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네. 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네. 왜냐면 네.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 말을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진핑의 말을 부정하려면 자기네들이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걸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못하는 거죠.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육모방망이 또 생각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맞다. 네, 결국 그것도 있었잖아요. 태극기 그림을 그려놨는데 네. 태극기 건공감리 위치를 다르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정말 기가 육모방망이 건공감리에 대해서 좀 그래도 알려줘야겠습니다. 자기 저기 역사 역사에 대해서 권위 있는 분들이라고 모셔놓고
이렇게 참 밀실에서 만든 거지만 아무리 그렇게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도 태극기 그거를 다르게 했다는 게 이게 세금 뭐 수십억 쓰고 한순간에 불타 없어지는 정말 허망한 일이 아닌가. 그게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사학자들이 역사적인 사실만 매달리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신 이용범 박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네.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주역 같은 것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면은 우리 태극기에 있는 건공감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네. 그 8괘에서 나온 걸 줄여서 이제 4괘로 그려놓은 건데 네네. 그게 바로 주역에 나오는 그런 그 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것은 역학이라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것이 역사학의 뭐 인접 분야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무지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이렇게 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태극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그 원리를 알고 나면 이건 절대로 뒤집어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네. 그게 천지 일어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뭔가 그게 어떤 게. 철학과 사상을 네. 담고 있는 국기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게 중국인가요? 우리나라 태극기를 뺏고 싶어서 그 태극기의 그 상징성이 너무 너무 좋아서 뭐 그렇죠. 중국인가 거기서 우주의 어떤 그런 뭐 창조라든지 운행이라 네. 이런 원리를 네. 다 담고 있는 게 사실은 태극기입니다. 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태극기에서 나오는 그 음양 사상 그리고 네. 팔괘 사상 이런 게 다 우리 동이족 조상들이 만든 거예요. 네. 그게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우리의 문화인데 네.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참 많이 왜곡되고 굴절되다 보니까. 네. 그런 그 참된 문화를 이렇게 뭐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그런 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죠. 네. 이 국정 교과서가 폐지되면서 이제 검인정 교과서가 나오잖아요. 기존 방식대로. 예, 기존에 있는 네네네. 그럼 뭐 8 종도 나오고 뭐 10종, 15종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이 집필 기준 네. 이 부분을 좀 더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집필 기준을 좀 바꿔야죠. 그렇죠. 네네. 그래야 네. 이 상고사에 관해서 그렇죠. 이런 상고사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학교가 있으면은 네. 이런 그 대한 교과서 네네. 어떻게 보면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네. 교과서가 네.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일본 같으면은요, 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이 그 문부성인가요? 거기서 아주 네네. 엄격하게 이렇게 정해서 검인정 교과서 아무리 많아도 그 네. 틀을 이렇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아, 그것이 이제 뭐 자국 중심주의 그런 역사로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쪽 네. 입장에서는 네. 네네. 근데 우리는 그런 우리 게 입장에서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네. 입장에서 우리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줄을 알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너무 열려서 너무 친중국적이고 너무 친일본적으로 야, 이거 대단한 나라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네. 그 검인정 교과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국정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검정 교과서도 사실은 국가의 검정을 통과를 네, 해야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민간 단체에서 저작을 하더라도 국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통과 기준이라든지 뭐 편찬상의 유의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역사학에 대해서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강당과 제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검인정 교과서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인정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뭐 국가의 그런 이제 간접적인 관여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의 통과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교육부 장관은 또 누구냐? 검인정 교과서. 그게 뭐 강간사학을 떠나 있는 분인가?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네네. 예, 뭐 어디 교학사 것도 읽어봐야 네네. 되고 어디 것도 읽어봐야 되고 다 읽어보고 이것도 비판하고 너무 힘들어.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환단고기가 전하는 우리 고대사 상고사가 실린 역사 교과서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뭐 양면의 날이랄까요? 그래 되면은 지난주에 녹음했듯이 일본석이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그 극우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저술한 그런 교과서도 이렇게 반대급부적으로 뭐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시각은 지금 네. 교과서에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걸 잘 모를 그렇죠. 뿐이에요. 너무나 이게 이쪽 저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열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국정교과서에 이게 수십억이 투입됐는지 수백억이 투입됐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교수님께 또는 세계환단학회에 한 10억 딱 드린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바른 역사, 네. 그리고 그런 역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 해당되는 네. 우리의 전통 문화, 네. 이런 거를 제대로 살리면은 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네. 정말로 좋은 나라구나. 네. 그런 것을 바르게 알게 되고요. 네. 젊은 학생들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고조선, 그 이전에 있었던 배달, 그 전에 있었던 황국부터 이렇게 국통이 네. 쭉 있는데 이런 걸 지금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 우리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젊은 세대, 자라나는 세대, 이 미래 세대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카이스트 학생이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스트 학생이. 야,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정말 바르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정작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정말 이 종이떼기에 수십억 수백억을 처박았다는 사실 때문에 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이 네. 요즘 또 끊겼어요. 그렇죠. 좀 안 들어와. 뜸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후원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야 간단하게 국정교과서 이제 없어질 교과서니까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하다가 지금 한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네. 50분 지났습니까? 조금 지났지만 네, 그래도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요.